치유 상담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가 느끼는 안타까움이나 고민을 좀 더 즐겁게 서로 공유하면서 뭔가 답을 제가 여러분한테 답을 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훨씬 좀 뭔가 오붓해졌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네, 외국계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100% 독립해서 살고 있는 28살 여성입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디외고에 어머니가 원서를 넣어서 본 시험에 우연히 합격했습니다. 당시 농민의 정보 교육정책으로 외고에서는 이과만 신비치되어 목표가 아닌 학교를 좋은 학교라는 이유로 다녔습니다. 우울하고 공부도 하지 않았지만 어른들은 저를 디외고 다니는 아이라며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능 점수 맞춰 K대 경영대학을 갔으나 방황 끝 자체였습니다. 교수 아버지는 주변에 관심이 없고 권위로 철학을 앞세우며 표현도 과격하셨어요. 어머니는 키도 171에 수려한 외모로 모질함이 없고 무디지만 태어나거나 주도권을 잃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보이십니다.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자랐습니다. 경영대가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괴로웠지만 부모님은 좋은 학교에 갔는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에 국제학부 아이들, 유학하는 아이들과 어울리며 회사 상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연애도 인맥과 성취 생활이 궁금해 뉴욕에서 필름 전공한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경영대는 올바른 인맥을 어려워 쌓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압 수술이나 미용 교정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이퍼릇처럼 절 너무 사랑하지만 시험을 잘 받아오면 교정이나 여행을 보내주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난하니까 너가 어울리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자꾸 저를 깎아내리셔서 정신분열에 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유혹 여행도 못 갔고 교정도 어머니가 소개받은 치과에서 했습니다. 학점도 3점대 초반으로 6년을 걸려 조력을 받고 좀비처럼 지냈습니다. 아버지 소개로 제약회사에 다녔는데 항상 착하게 살고 위기려 하지 말아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고 열심히 착하게 영업직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무 이상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생겼고 제 솔직함과 선의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바라신다고 생각한 남자 동기들이 내는 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아무도 실제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역시 의사다는 재수가 없고 백으로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 7개월을 제가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친 것 같습니다. 그들을 묻고 싶은 대로 묻는 것일 뿐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결국 부서 사람들이 알아주긴 했지만 뒤에서 위로해줄 뿐 저를 다른 사람 앞에서 옹호해주진 않았습니다. 가족이 어느 곳에서 제 편이 없다는 생각에 둘 다 나왔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고 부부 사이도 피상적이며 본인들을 사랑하셨으며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도구로 저를 활용하셨어요. 지금은 제 학벌과 집안 배경이 족쇄로 다가와 나이나 압박감으로 5급 공무원 준비 포스트에 준비입니다만 실제로는 박사님 콘텐츠를 보고 경제학 배경 지식을 쌓는 데 시간을 씁니다. 저는 원래 학벌이나 직업을 전혀 보지 않는데 학벌과 직업은 마지노선 안전핀이구나라고 느낍니다. 스카이의 경제학부나 정치외교학부에 편입을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타인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몰래 듀오에 가입해서 절대적으로 내성적이고 소년답고 학벌 무조건 저보다 좋고 비슷한 사회과학 쪽 전문직이나 연구직 남성을 만나고 싶다고 밝혀둔 상태입니다. 번듯한 직장에 전문직이라는 조건보다는 일단 관심사가 비슷하고 그쪽에 종사하고 말이 통하고 공부를 하는 남성을 만나고 싶다고 밝혀둔 상황입니다. 예. 이분 사연은 대체 뭔가요? 네? 이분 사연 뭔가요? 뭔 것 같으세요? 뭐, 그 집안 배경 거꾸로 자녀
남들이 봤을 때는 부러울 만한 배경인 불과 그게 거꾸로 자기한테는 밖에 독이 되는 역설적으로 네,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이 사연을 쭉 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 사연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꼭두각시같이 지내려다가 꼭두각시처럼 지내려다가 좀 안 된다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게 좀 코스프레 하고 지구에 가입하고 그래가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 예. 자, 여기 이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내 사연 아니니까 뭐 관심이 없어요? 이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공감이 가거나 아니면 저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런 거 없으세요? 목표가 없다. 왜 목표가 없어요? 이 괜찮은 이 학벌과 직업은 마지노선 안전핀이니까 더 괜찮은 학벌을 만들고 더 괜찮은 직업을 얻고 싶다라는 게 여기 표시 표현이 돼 있는데 답답해요. 답답하다고요? 왜 답답해요? 본인이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예?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건 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건 믿는데. 예, 분명히 부럽긴 하잖아요. 아버지가 의사 교수고, 아버지 또 소개로 제약회사를 다녔는데, 제약회사 영업사원. 의사 교수면 제약회사 딸 영업사원 시키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사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항상 제약회사에서 환영이에요. 그걸 하면서 아버지는 몰랐나 봐. 그리고 여기에 뭐 D 외국어 고등학교 아니면 외국어 고등학교 좀 D 대자로 시작하는 그 좋은 학교잖아요, 그죠? K 대 경영학과 그러면 스카이의 경제학과나 정치외교학과에 편입할 수 있는데 아니 경영학과도 괜찮은데 경영대가 더 좋은데. 네. 자, 그랬을 때 재밌는 건요, 이분 사연은 처음부터까지 너무나 뚜렷한 리얼리스트의 내용이 아주 분명히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원래부터 이분이 리얼리스트냐라고 하면 로맨이 리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셀프는 완전히 바닥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더욱더 리얼적인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마음에서 이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이분 문제 해결 안타깝지만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사연과 달리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족 환경 또 좋은 환경 쉽게 말해서 금수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본인이 더 좋은 슈퍼 울트라 뭐 프리미엄 금수저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끝까지는 못 됐어요 라고 하는 그 사연처럼 받아들여질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정확히 알기는커녕 누가 저를 오롯이 알아줄까요? 그런데 저도 이분에 대해서 뭐를 원하시나요? 라고 묻고 싶어요. 이분은 전형적으로 본인이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고 그 정답대로 되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데 정작 문제가 뭔데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만 맞으면 스카이대 경제학부 또는 정치외교학부에 편입하기만 하면 뭔가가 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또는 남자, 뭐 연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많이 통하고 공부를 하는 남성을 만나고 싶다. 내 같은 사람이네? 네. 그렇지만 30년 전 내 같은 사람 만났으면 아마 금방 도망갔을 거예요.
왜 그런 남자일수록 이 돈이 없고 참 같이 공부하면 지 혼자 공부하지. 예, 이럴 때 아마 이분은 막연히 자기가 유학 가는 사람 만나가 유학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일지도 몰라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사연자는 해결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네. 저는 사연 봤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가 뭔지 좀 헷갈리고 잃어버려서 그렇지 원하는 게 약간 느껴지거든요. 아,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원하는 게 느껴져요? 명확하진 않은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명확하진 않은데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저렇게 힘들어하고 5급도 코스프레 중이라고 하는고 네. 이게 정답이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그걸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렇죠. 그게 있지 않잖아요. 자, 이분이 네.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건 잘 명확하지는 않은데 네. 뭘까요? 간단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잘났다고 하고 그러면서 남들한테 잘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바로 그거예요. 앞에 나왔었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부모님이 되고 싶다고. 아,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예, 네. 소위 말해서 의대 교수로 그리고 또 아주 의대 교수나 뭐 검사나 판사나 뭐 이런 고위공직자의 부인으로 잘 지내고 싶다 이거예요. 저기 이거 네. 제사탕인데 네. 약간 좀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게 엄청 제가 기획했었어요 이 사연을. 그러게요. 6장 정도 썼거든요. 네. 그거를 저번에 그 진로제에 보내고 네. 네. 근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이 내용이 약간 제가 약간 좀 힘들어가지고 뭔가 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정리를 해서 뭔가 상담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냈는데 나중에 다시 집에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연 집단 상담하는데 내용이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굳이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가 그게 바뀌었어요. 제가 WPI가. 네. 그래가지고. WPI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리얼인데. 리얼은 떨어지고 리얼하고 아이디어라고 점수가 같고요. 리얼하고 아이디어 같고 네, 가장 높은 거는 뭐였어요? 로맨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네네. 아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로맨인데 지금 이 사연 보낼 때는 리얼 모드로 돼가지고 사연을 보냈다고.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부모님처럼 하셨다고 한 게 여기 좀 많은 내용들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흐름상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셔서 뺀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본인 색자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언급을 해줄 수 있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두 가지는 있어. 좋아요. 한 세 가지. 세 가지 좋아요? 두 가지, 두 가지. 네, 두 가지. 좋아요. 네.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의사거나 뭐 아니 교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제가 남들을 떠났으면 진짜 효자 소리 들을 정도로. 그럼요. 여자를 태어나도 효자예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리얼 상황에 강해서 그냥 좋다는 거 하는 성격이었으면은 별로 외국 가서도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것도 했을 텐데 제가 다니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 굉장히 폭력적인 시스템이다. 왜냐면은 꿈이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다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른데 그러게요. 그냥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이게 제일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아, 너무 폭력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냥 다니고 네. 대학도 그냥 되게 무기력하게 고등학교 때 계속 무기력했어요. 그렇죠. 다니면서도 무기력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로맨 성향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뭔가 이렇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뉴욕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가정 배경이 부모님이 이렇게 시사 프로를 보신다든지 뭐 이렇게 뉴스를 보신다든지 하는 가정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전문가가 TV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저 자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시다는 소리 하고 있어 네, 이렇게 하죠. 네, 그렇게 네. 그냥 교수들의 습관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좀 근데 좀 전 아빠를 정말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그래서 아 그런 진짜 너무 바보 같아 그런 거보다 하면서 컸거든요. 네. 저는 뭐 학교 좋은 학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의사가 너무 되고 싶고 아빠의 삶을 이해하고 싶고 정서적으로 그게 너무 제 목표였는데 그렇죠. 아빠가 나중에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해를 왜 제가 방황하지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딱 브렉스루하는 그 힘이 없으니까 남자친구나 이런 걸 찾으면서 아까도 그 편집 얘기를 하시면서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걸 배워야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몽골에서 사는 사람이 내가 커서 고래잡이가 될 거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맞아요. 본적이 없으니까. 그럼요. 저는 경영대나 뭐 이런 걸 접한 적이 없고 이게 뭐하는 이게 뭐지라는 건 계속 보니까 그러게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했어요. 그게 엄마 부모 그 아빠는 관심 있다고 보시고요. 엄마가 막 너무 막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속상해하시니까 맞아요. 제가 막 거기서 중간에서 이건 진짜 엄마 말처럼 내가 죽는 건 제가 알아 아 내가 죽겠구나 이랬다가 근데 네. 또 그거를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디다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내 한계구나라고까지만 생각을 아니에요. 아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참 어렵다 이거를 뭐 이렇게 되게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친가 외가 되게 첫째예요. 네. 그러니까 뭐 친척 언니나 이모나 고모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딱 형제도 외가 두 명, 친가 두 명 딱 이러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참 저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네.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로맨이라고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솔직히 안 오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한 4시인가에 문자로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 왜 왜 안 오려고 했어요? 본인 사연이 다뤄지는 게 너무 별로 이게 이거 제가 생각해도 이걸 뭐 다뤄도 뭐가 어쩌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진짜 뭐가 어쩌자는 거야 이런 거야 아니면 본인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원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막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도 썼고 잘하셨어요 그거는. 근데 그냥 네 그냥 자. 슬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더 슬퍼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이 사연 주신 분하고 비슷한 사연을 제가 개인 상담으로 부모하고 했을 때도 들었고 오늘 제가 했던 상담은 딸이 삼수 중이에요. 삼수 중인 어떤 어머니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본인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개인 상담을 하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따님이 삼수 중이라고요. 네, 그런데요, 걔가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왜 삼수를 해요? 그러게요. 뭐 전교 1, 2등 했고 근데 지금 삼수 중인데 어쩌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허승에 비슷해요. 그 딸은 전교 1, 2등 하니까 당연히 스카이 대학교를 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그 딸도 본인이 의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의대 두 군데하고 연대 하나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왜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안 나왔냐. 내신은 당연히 1등급이죠. 전교 1, 2등, 3등 하는 수준이었으니까 그것도 강남에서. 그런데 이 수능을 조금 못 봐서 그런가 봐요. 왜요? 애가 그날 너무 긴장을 해서 떨었대요. 따님이 로맨이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재수를 하면 형님이 더 잘 올 줄 알았대요. 재수를 해서 더 안 나왔어요. 더 긴장하나요? 네? 아, 혹시 더 긴장하나요? 아, 당연하죠. 로맨의 경우에는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로맨은 공부를 안 하는 게 차라리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대의 꿈은 버리고 공대를 집어넣대요. 네, 다 떨어졌어요. 거기에 안전판으로 집어넣던 이대공대도 떨어지고 나서 절망을 하고 다시 그래서 지금 삼수 중인데요. 이게 다르잖아요. 로맨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로맨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당혹스러움, 누구도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써주지 않고, 그것이 내가 예를 들면 외고를 갔기 때문에 이과를 지원을 못해서 그렇다, 진짜 본인이 의대를 가는 것이 중요했다면 얼마든지 외고를 놔도 이과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알죠? 그런데 본인은 심플리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안 된다가 아니라 제가, 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집단 상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개인 상담으로 하는 걸 같을 수가 없다는 너무 잘하고. 왜요? 아, 왜냐면 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요. 지금 그거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저는 사실 아, 아빠 엄마가 좋아서 아빠 엄마랑 사이좋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꼭 사이가 안 좋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요. 더 좋죠, 그런 게. 그럼. 성숙한, 그러니까 부모의 습관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성숙하다는 건데. 근데 그럼요. 어, 제가 제약회사에서 겪은 거,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겪은 모든 것들을 제가 너무 부모님을 좋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님이 제가 아이로서 제 감정을 이렇게 받아주시지 않고 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물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게 너무 그 긴장이라도 됐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느끼는 삶의 압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거를 딸한테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근데 딸이 철벽으로 그걸 잘 막아가지고 나는 나의 길로 가는데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안 가셨어요? 그렇죠. 저는 로맨이니까. 로맨이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좋아, 그냥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그래 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내버려 뒀으면 나는 잘했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냥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저는 엄마 아빠가 편안하길 바라니까. 그렇죠. 아, 아빠가 리얼에다가 아이디어도 높고 막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아빠는 항상 이상해요. 좀. 네, 그러신데, 그러신데 이제 박사님처럼 이렇게 뭘 알아서 의식적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전공도 그것도 아니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빠의 철학이 저를 이제 맞춰서 살고 아빠가 편했으면 좋겠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도 마찬가지. 네, 그 말은 똑같이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나는 어느 정도 맞춰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 이게 헛짓이구나 하면 이제 나온 거죠. 아 이게 진짜 아니었구나. 이런. 아 그게 진짜 아니구나라고 나온 거는 본인이 상당한 시간을 지낸 다음에 네, 이게 아닌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아닌 걸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본인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개인 상담이든 집단 상담이든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있는 거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또 문제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이건 아니야! 라고 뛰쳐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답 그래도 이게 답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답은 자기가 뛰쳐나왔던 그 아빠가 또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감옥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그것을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건 아시겠어요? 그게 어떤 곳에서 감옥이라고? 어떤 곳에서 감옥이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제 학벌과 집안 배경이 족쇄로 다고 마음을 압박으로 5급 공무원 준비 코스프레 중입니다만 네, 그만은 알아요. 그 다음에 학벌이나 직업을 전혀 보지 않는데 학벌과 직업은 마지노선 안전핀이라고 느낍니다. 스카이 경제학부나 정치외교학부에 편입을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요. 네, 아니, 지금 안 하는데 네. 절대 어떤 때였냐면요. 회사를 이제 그 제약회사가 아닌데 조직을 처음 경험을 하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아 그걸 경영학교면서 못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폐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집안 환경이 무슨 뉴스나 그러니까 그 최순실한테 터졌을 때도 아빠가 우병우가 누군이라고 하실 정도로 세상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시사에 굉장히 그냥 본인의 것만 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그 모르시는
그래도 서울대 병원장이 서울대 병원장 아닙니다. 아니 병원장이 최순실에 의해서 임명됐다든지 뭐 그런 거는 의사시라면 당연히 알 텐데.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만나보지 못해요. 김구라 같은 스타일이신데. 네, 김구라 같은 스타일이세요. 네, 별로 만나고 싶지 않네요. 네, 네, 네.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저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회사에서 너무 당연하게 서울대 약대를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경력이고 그 필드에서 일을 많이 하고 영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실제로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는 분이 승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저분이 왜 굳이 그러니까 이게 센 척하는 분들이 막 승진을 끌어주고 위에서 끌어서 막 사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 그게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길이고 출세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옛날에 너무 우울하고 그랬던 게 학생한테 네. 너무 그랬던 게 정말 욕을 할 때 괜찮아요. 병신 같은 짓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 모두는 병신 같은 짓을 해요. 그거를 학생한테 계속 느꼈는데 네. 그리고 아 내가 아까 착하게 착하라고 해라 엄마가 이런 얘기 하시길래 내가 이상한 거 해서 아, 난 착함이 이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은 생각하면서 왜 좋다는 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나는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아 나는 직장생활 착하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들어가니까 아, 말도 안 돼 그쵸? 말도 안 되는데 그걸로 이게 뭐 이게 먹히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은 제가 도저히 섰는 게 쟤는 왜 그냥 조건 좋은 것처럼 행동을 하지 쟤는 왜 뭐 아닌 것처럼 제가 제 이뭐 학생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지가 의식화됐다고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개념이 없던 거지 제가 의식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개념이 없던 건데 그래서 그 윗분들이 저한테 아 쟤는 되게 순진하네 미모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쟤는 뭘 모르고 아, 순진하다 순진하다 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네. 그래서 그 얘기도 듣고요 또 하나는 하여튼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 이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는 것들이 많이 통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게 본인이 리얼리스트 모드로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리얼리스트 아 지금은 아니에요. 일단 네, 이 지금, 사연을 가지고 네, 그 드릴 봤을 때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리얼리스트로서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징글징글하게 싫어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공감은 해요. 그래서 솔직히 그리고 이제 사연에서 이 사연이 없었는데 네. 제가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 내가 진짜 이 사람 내가 진짜 돼버리겠다라는 그 아 내가 인간들처럼 돼버리면 진짜 거의 좀비가 되는 거죠. 확실 100% 확실시 내가 그룹에 너무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아 이거는 내가 아 싫다는 건 아시군요 뚜렷하게 제가 평생 그게 제 저느냐 이런 얘기하면 너무 높은데 아 괜찮아요 저는 선생저 카메라로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하고 사는 솔직하게 이렇게 공부는 잘해서 선생님들하고 사실 좋지도 않고요 네. 졸업식에도 안 가요 아 저도 그랬어요 네 졸업식에도 안 가고 괜찮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 들죠. 이런 생각 했던데. 그럼요. 근데 저는 또 짜증나는 게 제 몸의 성향이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트러스가 많이 떨어져. 네. 적대는 좀 높았는데. 네. 높아서 제가 저 오구공무 코스프레도 높아서 아마 제일. 네.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뭐야 뭐 해야 될지 모르겠.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고 해서 본인이 자기가 감옥에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막히지는 않아요. 어떤 감옥?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어떤 감옥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고 한편으로는 그 감옥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막연한 틀인데 그 틀에 대해서 본인은 무시하고 그거를 뛰쳐나간다고 주장은 하지만은 여전히 몸은 그 안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예 불편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런데 뛰쳐나가지 뛰쳐나가면 돼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걸 내가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난 알아들었으니까 네 제가 알아들었지 아 본인 문제를요. 처음에 내가 딱 한 번 이야기를 알아들었으면 그 문제를 물론
이 본인이 머리가 좋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자기 문제를 이해하는 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는 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아까 내가 지금 상태로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길이 없다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다른 사연 할 때 너가 뭘 원하느냐라고 할 때 그 원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날 수가 없고 로맨이거든요. 로맨은 사실 이 로맨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연에서도 봤지만은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를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을 자기 스스로 정하지 않고 누군가가 정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정해준 그게 내 마음에 쏙 들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이래서 아니고요, 이건 이래서 아니고요, 이건 이래서 아니고요 계속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아주 열심히 누리는 게 로맨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로맨한테는 애야 너가 뭘 하고 싶니? 그럴 때 조금 단순하는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놀랍게도 본인이 별로 원치 않은 좋아하지도 않는 아빠의 직업을 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진정을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한테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남들이 쉽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빠 직업이라는 게 어떤? 의사. 아 의사요? 네. 지금은 의사 하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은요 제가요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직업생활 하면서 아빠라는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제가 보고 싶은 아빠를 바꾸나라는 걸 너무나 깨달은 이후부터는요 의사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훌륭하네요. 나는 그냥 아빠같이 살고 싶다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저한테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이, 그 이야기는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 말은 나는 그러면 나답게 살고 싶다.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싶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만일 지금 본인이 리얼이 아닌 어떻게 보면 다시 WPR을 해보니까 로맨이 상당히 뚜렷이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아이디어도 조금 아이디어를 저 수준에서 많이 높아지는 셀프만 몰라요. 셀프만 어이구 훌륭하네요. 그러면 로맨하고 아이디어라고 리얼은 그럼 요 정도로 떨어졌어요? 아이디어 정도. 아이디어 정도로 그것도 좀 전이라 네. 저기 한 2월 3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요 무명씨 무명씨도 본인이 M자형에 속하는 인간이네요. 어떤 분은 그걸 저주받은 N자라고 그러고 나는 최고로 매력적인 사람이 N자 유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고민이 뭔지 알아요? 자기 손에 상당히 검덩이 같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난 이거 아니면 죽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주 뚜렷한 자기확신을 가지고 그걸 쭉 하지 못하는 것이 N자형의 가장 큰 삶의 고통이자 어려움이에요. 그래도 제가 로맨 성향이 더 높으니까 아이디어보다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자. 그런 생각하는데도 한편으로는 60%씩 너무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맞아요. 그걸 너무 잘하고 그리고 본인이 아주 힘들 때 남자친구가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본인이 조금 나아지면요 그 남자친구가 징글징글하게 힘들어져요. 그럼 남자친구를 완전 개떡 취급을 해요. 나는 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나쁜 경우에는요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냐면 누가 봐도 너 수준보다 너무 떨어지거나 치질한 남자를 또 사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남자한테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거든요. 지금 제 상황에서요?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M자형인 아가씨가 그런 형태의 연애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사연을 또 이 상담을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랬을 때 본인이 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 자학적인 행동으로 뭐 남자친구가 내가 옆에 있어서 정서적인 안정도 없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남자한테 엄청난 감정적인 폭발을 하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남자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 남자는 학을 띄고 이제 또 사라지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가 또 자기에 대한 학대나 자기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자기가 또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이 상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은 실제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뚜렷이 확인하게 될 전에 자기하고 잘 맞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히 또 자기 나름대로 답을 정해놓고 그걸 트라이를 해요. 그러면 그걸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반복을 하면요. 10년이 지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제는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가 30대 초반에서 중반이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든 주위 압력에서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또 인생의 또 다른 측면인데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나타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네? 왜 안 나타났냐고요? 그냥 생계형으로 그냥 사시더라고요.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혼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N자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그냥 로맨에서 리얼로 완전히 가가지고 리얼 상황에서 그냥 사세요. 그래서 생계형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 기로에 있어요. 오, 잘하시네요. 왜냐면 제가 그게 시험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본인이 아직 서른 살 안 됐죠? 네. 네. 그래서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거를 10년 동안 10년 정도까지 반복할 거냐, 몇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세 번 할 거냐에 따라서 10년이 확 지나가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끝나죠. 아니 근데 오늘 깨끗해서 좋아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아세요? 지금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헷갈리지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완전히 국면 전환을 하라고 그래요. 국면 전환을 하라는 건 그냥 가장 국면 전환을 하기 쉬운 게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자기 환경을 확 바꿔놓으면요.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해를 받아야 될 필요성조차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 대신에 일용할 양식만 받는 걸로 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하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동네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미국에 유학 간다고 유학을 가는 방식으로 해서 최소한 2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집에 돈이 별로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얻는다고 해서 유럽으로 튀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한 1년 정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를 그냥 여행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뭐를 하면서 나는 좋아할까 라는 걸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 로맨인데요, 새로운 데를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꼭 그걸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좀비로 계속 살면서 10년의 세월을 낭비하시면 돼요 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줄 수 있죠. 제가 지금 그냥 아까 그 말씀하신 것 듣고 생계형 모드로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때 주문증을 준비한다던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시작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그냥 지금 준비해서 그냥 전문직. 준비해서 전문직 뭐예요? 로스쿨요? 아니요, 로스쿨은 그러니까 되는 거 아무거나 그런. 되는 거 아무거나. 예, 전문직 되는 거 아무거나. 일단. 예, 아무거나 전문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뭐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훅 들어와서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왜냐면 얘기를 하면 제가 나중에 그 부분 좀 안 좋네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하나의 본인이 아무거나 전문직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스쿨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영이 나서 회계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점이나 이런 거 좀 관리를 지나가는 남자 안나 잡고 그냥 결혼해서 사시죠.
지금 그거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한 거 아세요? 근데 저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그 회사에서 조직 생활을 해보니까 뭐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게 현실에서 제가 아주 다 박사님 같은 분들 총수령 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막 그런 온갖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만나죠? 만나고 저보다 힘이 세신데 훌륭하신 박사님 조명스러운 분들도 많지만 그냥 힘이 센데 그냥 막 그냥 무식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힘이 센 무식한 사람이 된지 아세요? 저같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상대방한테 힘이 안 센 대로 보이면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기를 쓰고 힘을 쓸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고 또 그 자리에 가려고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저를 뭔가 전문직이라도 있으면 그런 곳에 조금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합니다. 본인이 착각을 해도 아주 큰 착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앞에서요 네네 아유 훌륭하세요 그래놓고 뒤로 돌았어요. 뒤통수 팍 때리는 사람이에요. 최순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직을 하고 이거 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해도 아 당연하죠. 아 몰랐어요. 안 당해봤어. 전 당했다고 생각했죠. 네 바로 그 상황이 있죠. 그거는 내가 연대에서 잘리는 게 뭐 내가 학생들을 못 가르쳐서 연구를 안 해서 내가 잘렸겠어요? 근데 연세대 정다병 총장이 날 자를 때는 네가 학생들 제대로 못 가르치고 강의도 못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근무태만이다 이러면서 잘랐어요. 외국으로 나가지고 본인이 뭐 거기서 새로운 거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본인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난 죽음이야 또는 이것을 해야 돼 라는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 웬만큼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끊임없이 현실 타협을 하는 형식으로 본인이 도피하고 회피하고 거부하는 패턴은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복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차라리 자기를 거의 수면에서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거에 내가 매달렸던가를 느끼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를 뒀을 때 그거를 직면하게 돼요. 본인도 그렇다고 뭐 워크홀리데이 같은 그런 거 가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런 거 갖다 가면 뭔가를 찾을 수 있으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간 낭비하는 친구들 엄청 많은데 뭐 그걸 하고 싶으면 그럼 뭐 어떤 그냥 그랬잖아요. 그냥 이 대학원 간다는 핑계를 대든 뭘 하든 그냥 본인이 찾을 수 있는 핑계를 대대요. 뭐 워크홀릭 간다고 해도 워크홀릭데이 간다 해도 뭐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본인 스스로가 이 노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워크홀리데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찾는 것은 별로 자기를 여기 삭제한다고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를 가고요, 어느 대학을 가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요, 제가 그게 앞으로 어떤 직업하고 연결시킬까요? 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번도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개인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진로 탐색에서 혹시 자기 개인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됐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런 거를 공유한다는 데서 한 가지 이제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뭐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집에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20대를 혼란스럽게 보내고 끊임없이
다양한 삽질을 하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그 탐색을 했다라는 사례도 우리는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처럼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를 친다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공부를 했느냐 하는 자괴감이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겪었을 때 진정으로 너가 원하는 삶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난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안 했구나를 다시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길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새로운 증명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조금? 네. 그래서 좋은 상황에서 출발을 하든 나쁜 상황에서 출발을 하든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할 것을 찾지 못한 것은 내가 어쩌면 과거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표현을 할지 또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았던 또는 누군가 나에게 맹목적으로 원했던 것을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맞춰주느라고 그냥 쫓아가느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닌 거야 같은데요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차게 된다. 그랬을 때 단칼에 그 문제를 잘라내고 내가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는 거. 그 경험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나름대로 사회 세 번째는 가출이 있어.